코로나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이 48년 만에 관계를 끝내고 최악의 신냉전 시대가 된다. 아, 미소 냉전 시대에 이어서 신냉전 시대가 된다고 중앙일보에서 오늘 누굽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이 밝힌 것 같은데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자 전 국방부 대변인인 김민석 박사 이분이야 또 전문가니까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가 이제 신냉전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네요. 네. 네. 아, 예. 예. 네. 네. 네, 뭡니까? 처음에 그랬죠, 예. 그렇죠, 예. 네. 네.
지금 상반기에 13% 마이너스 성장했다고 하셨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무역 2단계 분쟁이 이제 말하자면 중국의 지적 재산권 그 훔쳐가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네. 금융 환율 개방해라. 네. 그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주지 말라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 많은 요구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압박을 하겠죠.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1단계 미중 무역 전쟁 1단계 3년 합의에서 미국의 농산물 등 2천억 달러를 사주기로 했는데 네. 그거를 엄정하게 집행하는지 보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예. 이러니까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은 미국은 바로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중국은 그게 굴복할 수 없으니까 또 대응할 테고 네. 이래서 48년 과거에 그 뭡니까 그 탁구 예, 핑퐁 외교 예. 핑퐁 외교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로 이제 최악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는 예. 또 각국의 미국하고 중국의 지도자가 이제 감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서로 등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아, 신냉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예. 신냉전으로 들어갈 때 이제 그 미소 냉전 시대 때는 이제 예. 미국이 이제 일방적으로 나중에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김민석 박사는 이런 쪽에 또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어떻게 예측됩니까? 신냉전에서 예. 깊이 빠져들면 누가 유리할까요? 예, 당연히 미국이 유리하죠. 아, 예. 네. 그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아, 2001년도에 네. 중국이 WTO에 들어가도록 미국이 예. 도와줬다. 아, 예. 그때는 중국이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할 걸로 기대했다.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독재에다가 종교 탄압을 하고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언론도 탄압하고 지적재산권 예. 빼앗고 언론 탄압하고 이런 나라로 바뀌어서 예. 안 되겠다 이래서 미국은 이미 네. 미국의 그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이 네. 중국에 대해서는 신냉전 대응으로 신하게 예. 이미 다돼 있는 겁니다. 아, 이거 근데 그걸 재가동하게 된 거죠 지금. 예. 이제 재가동해서 앞으로 나가면 붙잡을 수 없는데 네. 중국은 지금 한 몇 년 전에 통계로 네. 그 중국의 부채가 30조 달러 이상이라고 나왔어요. 야, 30조 달러면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데. 예, 중국의 GDP 몇 배가 되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그중에 한 70%는 또 사금융이랍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이 사금융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IMF 같은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예. 다 구도 도상 생기는 말이죠. 예. 예. 그런데 미국은 기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 화폐를 뭐 달러가 세계 돈의 기준이니까. 네. 싸우면 미국, 중국이 일어날 수가 없죠. 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이번에 이제 예. 미국에서도 베르고 있어요. 이번 이제는 뭐 그 전에 미국 중 무역 전쟁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제대로 보내버리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입장에는 네. 중국이 좀 다운돼야 아, 우린 좀 나은가요? 사실 북한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렇지.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는 중국에 우리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게 네.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요. 네. 미국이 이제 이번에 이런 제안을 했어요. 네. 그 국제적인 공급망 네. 스프라이 체인이라고 그러죠. 스프라이 네. 체인 공급망을 중국을 빼고 한국, 일본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의 많은 공장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생산을 덜 하는데 네. 그 중간 생산한 것들을 한국에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런 우리는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중국이 무너지면 그게 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준비만 잘하면 우리가 받아먹을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예. 우리가 대비를 하면 오히려 우리가 이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 규제 완화하고 노동의 그 유연성 이런 것 갖다
네. 이런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준비를 하면은 몇년 내에 우리가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깔끔한 분석이었네요. 김민석 네. 전 국방부 대변이고 지금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이고, 이분이 이제 이쪽에, 특히 중국 이쪽에 또 전문가라서 알아봤는데, 아, 미국의 예일대 교수, 이 스티븐 로치 교수가 중국 통인데, 아, 신냉전에 이제 빠져들었다. 이게 뭐, 갈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신냉전 시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냉전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소 냉전 이후에, 그 다음에 뭐, 대탕트 시대 아닙니까? 뭐, 냉전이라는 게 없었죠. 근데 중국이 이제 떠오르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냉전으로 들어가진 않았었어요. 이제 뭐, 차기, 미국의 약간 뭐, 다음에 패권을 뭐, 도전하는 정도, 요 정도였는데, 냉전이란 표현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상호 간에 협력 관계가 있고,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의 미소 냉전 시대에 서로 뭐, 담 쌓고 살아도, 뭐, 크게 지장 없는데, 지금은 서로 엮여 있잖아요. 중국하고 미국도. 뭐, 국채도 엮여 있고, 수출 무역으로도 엮여 있고, 여러 가지도 엮여 있어서 서로 냉전에 빠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들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었는데, 아, 이 중국 통인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신냉전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지금 김민석 박사도 이미 공화당, 민주당 할거 없이, 아, 중국을 제대로 손보기 위해서 냉전 준비를 했었다는군요. 당 차원이 아니라, 이당저당 다할거 없이.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게 분석했었는데요. 미국이 중국이 계속 커오는 거를 방치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네들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세계 질서를 위해서도 중국이 패권을 위협하고 기축동화를 위협하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방침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이제 손을 봐야 되거든요. 그건 미국의 입장이. 그래서 일본도 1985년에 손본 거고요. 근데 일본도 손 봤는데 중국을 손안 본다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커오는데. 근데 손 보려고 기회를 봤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너무 아까 열받았다고 그러죠, 트럼프가. 싸가지 없게 하고, 오히려 미국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코로나를 자기들이 발언을 해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WHO의 그돈 내는 걸로 이용해서 그 WHO 사무총장을 이용해서 중국을 막 이렇게 말하자면 뭐 아주 코로나에 오히려 반대로 영웅인 것처럼 자기네들이 퍼뜨려놓고, 이런 것처럼 해고, 중국 책임이 없다고 하고, 오히려 미국 책임이라고 그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가뜩이나 손 보려고 했는데 조금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손을 제대로 봐야 되겠다 하고 중국 전문가가 얘기네. 신냉전에 빠져들었다. 자, 그런데 신냉전 시대가 되면 중국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김민석 박사도 예측했고요. 많은 미국의 학자들이 중국 손 보는 카드는요,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한두 가지 뭐 환율, 뭐 관세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FDI, 그러니까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 직접 투자, 이것도 돈다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잖아요. 예,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인권 문제, 지금도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중국의 그, 개혁 개방을 하면, 그래도 약간 뭐, 민주화가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에서 밀어줬는데, 이거 민주화가 되기는커녕 지금 일당 독재가 포기 안 하고 그 다음에 언론 탄압에 각종 종교 탄압에 아 지금 뭡니까 시진핑이가 이제 아주 자기 영구 집권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런 병원군이 창궐했는데도 그것도 숨기고 그것도 남의 나라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는 못 봐주겠다. 그리고 이제는 감정적으로 대립까지도 처음에는 이제 떠오르는 세컨 강국에 대해서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내가 1등을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었다면 지금은 이거는 죽여야 된다. 싸가지가 없다. 이건 적이다. 감정적으로까지 이제는 중국을 손봐야 되겠다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위론적에다가 감정적, 이제, 그래서 신냉전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스티븐 로치 교수의 분석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건드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킬레스건이 중국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까 부채 얘기도 했죠?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네요, 중국이. 이거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처음에는 우리가 중국에 수출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하고 해서 중국하고의 무역 의존도가 높으니까 조금 휘청거릴 수 있지만 이걸 잘 대비한다면 우리한테 기회다. 중간재 생산 기지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대거 이동할 수 있다. 미국 등 서방 국가가 전 겨우 이제 냉전으로 가게 되면 중국의 전진 기지를 한국으로 뺄수 있다는 얘기죠. 투자라든가,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중국이 너무 말대로 진짜 싸가지 없게 좀돈좀 벌었다고요. 손 봐야 돼요. 미국이 손 보는데 우리가 손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손볼때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 반대 급부를 우리가 잘 챙길 수 있게.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어디가 이득을 봤어요? 일본이 이득을 봤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급부상했거든요. 베트남 전쟁 때 우리가 이득을 봤고. 그렇듯이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들어가서 서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막 으르렁으르렁 압박 들어가고 중국이 막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가 그 반대급부를 확 챙길 수 있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이놈의 정권은 그거 뭐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중국 도와주기 북한과 중국하고 한몸 가기로 할 텐데 빨리 이거 뒤집어 엎어서요 정권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찬스 때 우리가 진짜 국익을 챙기고 이제 진짜 선진국 반열에 딱 올라갈 찬스인데 이 정권에서는 안 되고요. 이 정권에서 준비를 국민들에서부터 정신을 차리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뭉쳐야 되겠습니다. 네,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